자, 비어 있습니다. 일을 안 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도 그렇고요. 이쪽에서 봤을 때 벌집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. 밀랍 덩어리만 뭉쳐 있고요. 벌들이 이쪽까지 와가지고 일을 안 했습니다. 지금 벌통 내부에 있는 벌집에도 꿀이 덜차 있는 상태라서 이쪽까지 지금 채울 시간이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쪽 본통에 있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안쪽부터 다 채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채울 것 같은데, 지금, 그렇게까지 안할것 같아요. 얘네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, 그러다 보면 미론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, 이쪽 채우는데도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. 지금 안에 내부가 상당히 좀 미로처럼 돼 있는데, 좀 아쉽네요. 안녕하세요. 겉등형입니다. 그 앞서 유리병 좀 실망이 좀 큰데요.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들을 위해서 유리병은 일단 제거하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벌집 하단부에 애벌레, 알, 뭐 번데기 엄청 많이 지금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그 여왕벌이 알을 낳고 3일 후에 애벌레가 되고요. 애벌레에서 6일 후면 번데기가 됩니다. 번데기에서 또 12일 후면 토탈 21일 정도가 되면 일벌이 태어나는데요. 지금도 그 작업을 일벌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. 아주 지금 야간에 촬영 중인데 낮에는 워낙 좀 벌들이 좀 싸늡기도 하고요. 야간에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지금도 보시면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올여름 태어난 벌들도 지금 이 안에 있을 건데요. 노동을 많이 한 벌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, 대략 한 45일 정도. 그리고 그 외에 3개월, 겨울을 나는 벌은 6개월까지, 노동이 수명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일벌들 죽을 때도 벌통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집 밖으로 멀리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